BPL을 줄이려면 우리 주변부터 꼼꼼히 둘러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빗물을 모아서 하수관으로 빼주는 빗물밭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선 이게 쓰레기로 가득 차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박세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던 서울 강남구 일대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가 침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다음 주 장마가 온다는 서울 일대 빗물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에 있는 빗물바지입니다. 이렇게 빗물바지를 열어보면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빗물바지 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자 담뱃갑부터 눌러붙은 담배꽁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덮개로 덮여있는 빗물바지가 있는가 하면 낙엽이나 담배꽁초, 각종 비닐 쓰레기로 꽉 차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이 홍수가 많이 채면은 기타의 온갖 쓰레기가 여기로 또 다시 덮습니다. 이것이 움직이질 않으면 밑으로 처지지 않으면은 다시금 그 역류의 현상이 생겨요.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를 가정했을 때 정상적인 빗물바지는 물이 땅 위로 최대 2.7cm 차는데 그치지만 3분의 1 정도 가려지면 수위가 2배 높아지고 전부 가려진 경우는 10분도 안 돼서 인도 위로 물이 차오릅니다. 또 배수로에 흙과 나뭇가지만 있을 땐 배수가 원활하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섞이면 빗물바지 위로 물이 역류해버립니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과 자원봉사자 등 2만여 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빗물바지가 55만 개에 달하고 쓰레기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 상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 곳이에요. 그러면 또 쌓인 거예요. 빗물바지 하나당 많게는 포대 한 자루 쓰레기가 나오는 상황. 내가 버린 꽁초 한 개가 침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떠올려야 합니다. SBS 박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